뉴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실태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이후 공공기관에선 생리대 무료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생리대 지원 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달 8일부터 공공시설 10곳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한 건데요. 사업 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1,475명 중 1,350명에 이르는 92%의 시민들이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들이 생리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일상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각에선 한 번에 많은 양의 생리대를 가져가는 일명 싹쓸이 문제에 대한 남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용 무료 생리대 자판기는 서울 여성플라자, 서울도서관, 구로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 화장실 10곳에 비치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과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10월 둘째 주, 서울시 사업에 함께하게 된 태화 기독교 사회복지관 공공 화장실에 찾아가 자판기를 이용해봤습니다. 비상용 자판기는 무료형과 코인형 두 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판기 유형은 각 운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무료형은 레버를 돌리면 바로 생리대가 나오는 방식이며 코인형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코인을 투입구에 넣어야 생리대가 나오는 형태입니다.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측은 급한 사람이나 저소득층 청소년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 생리대를 비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한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때 아주 요긴하게 그 무료 생리대 사업들이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떻게 여성들에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화장실 내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 보도 이후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서울 도봉구는 한 발 앞서 지난 9월 지하철 창동역 공중화장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무료 자판기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여성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저소득층 친구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많이 고생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렇게 공중화장실에 생리대를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공중화장실 위생 담당자를 비롯해 일각에선 시민의식이 성숙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남용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막 급할 때 아가씨들도 그렇고 저걸 하나씩 쓰면 좋은데 저게 밤에는 막 술 취해갖고 막 빼고 난리를 치는데 저게 그대로 남아있을까 싶어요. 구TV 취재 결과 현재까지는 생리대 남용 문제는 크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